쌀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무상 신식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이고요. 2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쌀초 미초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묵은 쌀은 창미라 하기도 하고 산미라 하기도 한다.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글자가 많기 때문에 역시 정지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화면으로 보셔야 되겠죠. 방법 1, 방법 2, 방법 3. 이렇게 방법 1에는 4단계, 방법 2에는 총 6단계, 방법 3에는 5단계 이렇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방법 1은 독이 필요하고, 방법 2에는 병, 버들가지, 꼬챙이가 필요하고, 방법 3에는 독이 필요합니다.